3세 루키들의 1400m 경주 서울 1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세광질주의 출발이 조금 뒤처졌고 가장 안쪽 1번 오라이즈 온미가 초반부터 속도를 내면서 선행을 노려납니다. 1번 오라이즈 온미와 오수철 기수 단독 선두에 6번 스페이스 루비가 2위로 따라붙고 이때 외곽에서는 10번 글로벌 군주가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에코포레가 한가운데서 4위권 안쪽에는 4번 레이디 폭스가 5위로 따라가고 7번 마이티봄 바깥쪽에는 8번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11번 세광질주가 바깥쪽 안쪽에는 2번 바주카보이 한가운데 5번 포에틱 누비와 최하위로는 3번 에클레어 파워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10번 글로벌 군주가 바깥쪽에서 안쪽 1번 오라이즈 온미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인 10번 글로벌 군주 장철 기수와 함께 안쪽 1번 오라이즈 온미를 위협해 나오고 뒷선에 6번 스페이스 루비와 9번 에코포레가 3, 4위로 7번 마이티 봄과 안쪽 4번 레이디 폭스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주로 10번 글로벌 군주와 안쪽 1번 오라이즈 온미 이때 한가운데 노리는 6번 스페이스 루비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3마리의 3파전 계속되는 가운데 6번 스페이스 루비와 조제로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면서 1번 오라이즈 온미와 10번 글로벌 군주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6번 스페이스 루비가 조제로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서고 7번 마이티 봄과 김태희 기수가 종반 10번 글로벌 군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바주카보이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7번 2번 2마리 접전 속에 2번 바주카보이가 순식간에 2위까지 6번 2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2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썬더스톰과 1번 PNS레이가 조금 뒤처졌고 한가운데 5번 히어로 질주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을 모색합니다. 이때 바깥쪽 9번 레이디 하나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뺏어나갑니다. 9번 레이디 하나비가 안쪽 선두 5번 히어로 질주가 바깥쪽에서 2위로 따라붙고 3번 어메이징 스타와 바깥쪽 8번 찬이고가 3, 4위로 안쪽에는 7번 매직 사운드 한가운데 11번 매직 임팩트가 5-6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4번 소프트 파워와 10번 빅브리지 안쪽에 2번 썬더스톰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9번 레이디 하나비가 단독 선두 5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거리차 크게 벌려낸 채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9번 레이디 하나비와 장철 기수가 단독 선두에 5번 히어로 질주가 2위로 3번 어메이징 스타와 안쪽에서는 11번 매직 임팩트 바깥쪽에는 8번 찬이고입니다.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9번 레이디 하나비와 장 출기수 여유 있는 걸음으로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아직까지 6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2위권 다툼에는 5번 히어로 질주를 바깥쪽에서 넘어선 8번 찬이고입니다. 8번 찬이고가 3번 어메이징 스타와 함께 2, 3위권 9번 레이디 하나비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입니다. 9번 레이디 하나비와 8번 찬이고 3위권 다툼에는 4번 소프트 파워가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경주리 1000m 토요경마 제주의 1경주 10마림을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한가운데서 6번 영웅킨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 사는 3번 리듬황후 그 바깥쪽에 사는 8번 달의 강자가 외곽에서 근소하게 3위권 4위권 인코스 5번 매력투혼과 안쪽에서 1번 라이덴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영웅킨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2마 신참 먼저 앞선 6번 영웅킨 3세 앞말 안쪽 3세 앞말인 3번 리듬황후가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있고 6번 3번 두 마리 말 3세 앞말 두 마리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2마 신주에서 안쪽에서는 8번 달의 강자 바깥쪽 5번 매력투혼과 그 뒤편 1번 라이덴 하위권에 4번 9번 10번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온 안쪽 6번 영웅킨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리듬황후 인기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6번 영웅킨과 바깥쪽 3번 리듬황후 그 바로 뒤편 8번 달의 강자가 근소하게 3위권 격차는 2마신차 3마신차 벌어집니다. 안쪽 6번 영웅킨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3번 리듬황후가 근소하게 2위권 밀려있고 3, 4위권에 안쪽 8번 달의 강자와 다시 한번 1번 라이덴이 순식간에 외곽쪽 7번 성공가도까지 3위권이 팽팽합니다. 선두는 6번 영웅킨이 굳히게 나선 가운데 5마신 이상 큰 격차로 단독 선두를 굳힙니다. 6번 영웅킨 이번 경주 3연승 도전 6번 영웅킨이 단독 선두에 2위권 바깥쪽 7번 성공가도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1300m 국산 6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플라잉 럭키와 10번 질주천하 12번 마루별 등이 하위권을 형성해 있고 2번 턴테이블이 초반 선두권을 장악해 나옵니다. 2번 턴테이블과 김성현 기수 4번 그래티튜드가 2위로 따라붙고 한가운데 3번 정성타이거와
조제로 기수가 3위권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7번 하이스트 타임이 4위로 선두권 4마리 말들 격차가 크지 않고 5위로는 1번 파사루봉, 6위로는 5번 큐피드라이즈, 뒷선에는 8번 빅토리 실버가 안쪽에서 바깥쪽에는 11번 질풍재즈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6번 뷰티풀 화성과 안쪽 9번 플라잉 럭키, 바깥쪽 10번 질주천하, 최하위로는 12번 마루별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2번 턴테이블과 신인기수 김성현 기수입니다. 바깥쪽에 4번 그래티튜드와 조상범 기수, 한가운데 3번 정성타이거와 조재로 기수까지 3마리가 계속해서 어깨를 맞대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주로입니다. 2번 턴테이블은 3위권 밀려나고 3번 정성타이거와 4번 그래티튜드, 여기에 가세하는 1번 파사루봉입니다. 안쪽 3번 정성타이거와 4번 그래티튜드를 위협하는 1번 파사루봉이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는 듯 1번 파사루봉과 송재철 기수가 성큼성큼 선두로 도약해 나옵니다. 1번 파사루봉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거리차 벌려나가기 시작하고 2위권 다툼은 전 속에서 3번 정성타이거와 4번 그래티튜드가 맹렬한 2위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파사루봉의 선물 같은 승리, 1번, 4번, 3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리 1000m 토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가장 외곽으로 10번 으뜸제일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7번 청부사와 바깥쪽 8번 비스트가 맞선 가운데 그 안쪽에서는 5번 로한과 인코스 3번 멋진 기상이 4위권에 노려나옵니다. 선두 10번 으뜸제일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일마신차 격차를 좁혀나갔습니다. 바깥쪽 7번 청부사와 외곽으로 8번 비스트가 3위권, 안쪽에서 5번 로한과 중위권 인코스 3번 멋진 기상, 4위권에 4번 6번 두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10번 문현직세 으뜸제일 3마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바로 뒤편 7번 김용석 기세 청부사와 바깥쪽에서는 4세 거세마인 8번 비스트가 맞서 있고 안쪽 3번 멋진 기상 변함없이 4위권, 외곽으로 9번 미래세계와 바로 안쪽 5번 로안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10번 으뜸젤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7번, 3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으뜸제일 4세 안말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3전 2승의 10번 으뜸제일과 2위권 싸움 3번 멋진 기상을 안쪽에서 7번 청보사가 맞섰습니다. 3번, 7번 두 마리 팽팽한 2위권 접전, 선수 10번 문현지기세 으뜸제일의 구축에 나선 건데 3번 멋진 기상 이성민 기수는 첫 호흡입니다. 3번 멋진 기상과 안쪽에서 7번 청보사가 3위권 밀려있고 뒤편 1번, 2번 두 마리 말 선두 10번 으뜸제일 구치게 나섭니다. 10번 으뜸제일, 10번, 3번, 7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배트 캡틴, 바깥쪽에서 인기마인 9번 서부 특송 존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안쪽에는 1번 코리아 골드도 선두권을 노리고 그 뒤를 5번 비바 청수와 10번 한강 파워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서부 특송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배트 캡틴 이용호 기수와 호흡 맞춘 6번 배트 캡틴이 따르고 있고 9번 6번 두 마리의 바깥쪽에서 5번 비바 청수와 10번 한강 파워가 따르고 그 뒤를 안쪽에서 1번 코리아 골드, 3번 마구마, 4번 학산마초가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9번 서부 특송이 유지하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 3마리 6번 배트 캡틴, 5번 비바 청수, 10번 한강 파워가 9번 서부 특성과의 거리차를 좁히면서 9번 6번 5번 10번 4마리 1열 횡대로 늘어서 있고 그 뒤로 1번 코리아 골드, 4번 학산마초, 3번 마구마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9번 서부 특성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서부 특성의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배트 캡틴입니다. 9번 6번 2마리의 선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1번 코리아 골드와 5번 비바 청수, 10번 한강 파워도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학산마초, 2번 에코 정도가 세면서 3위권 혼전. 선두는 6번 배트 캡틴입니다. 안쪽에 9번 서부 특성을 넘어서는 6번 배트 캡틴 이용호 기수와 6번 배트 캡틴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한강 파워가 2위까지 6번 10번 9번 3마리 앞섭니다. 6번 배트 캡틴과 10번 한강 파워. 경주리 1110m 토요경마 제주의 3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초면 선두 한가운데서 6번 달의 여신과 안쪽 2번 용병신화, 그리고 뒤편 3번 바로고 빠른 출발로 2번 3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10번 최고 권력이 선입권에 등장해 나왔고 안쪽 4번 지존 무상과 외곽으로 9번 특기생이 선입권, 중위권에 1번 비상신호, 하위권에 6번 5번 7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2번 용병신화 1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3번 임재경 기세 바로고가 바짝 2위권에 따라 붙었고 외곽으로 10번 최고 권력,
바깥쪽 9번 특기생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면서 안쪽 4번 지존무상, 인코스에서 1번 비상신호가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3코를 돌면서 선두 2번 용병신화 반마신차 격차가 좁혀집니다. 임주강 기세 3번 바로고, 외곽으로 김주룡 기세 10번 최고권력, 인코스 1번 비상신호와 4번 지존무상이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고, 중위권 외곽으로 9번 특기생과 하위권의 6번, 8번, 5번, 7번 4마리가 여전히 하위권에 주력합니다. 2번, 3번, 1번, 4번, 10번 순으로 4코 선야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2번 용병신화와 3번 바로고, 관심마인 3번 바로고와 바로 뒤편 4번 지존무상이 순식간에 3위권까지 등장해 나옵니다. 바깥쪽 3번 바로고와 안쪽에서는 2번 용병신화가 뒤로 쳐졌고, 그 바깥쪽 1번 비상신호가 3위권에 등장해 나옵니다. 선두는 3번 바로고가 구축에 나섰고, 바깥쪽 1번 비상신호 한영민 기수와 호흡입니다. 1번 비상신호와 인코스 2번 용병신화가 맞붙은 가운데 외곽쪽 7번, 5번 두 마리만 선두 3번 바로고를 휘는 바깥쪽 1번 비상신호와 외곽으로 5번 오라태양, 3번, 5번, 2번, 3번, 5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인기마 6번 벌교베리타스 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9번 동진불패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도 1번 드림스카이가 가세하면서 6번, 9번, 1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4번 트리스탄 왕자와 5번 아치러너, 그리고 3번 빅에너지와 7번 멋진 기록 순으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6번 벌교베리타스가 유지하면서 관람대 건너편 뒷직 선두에서 3코너 먼저 진입합니다. 6번 벌교베리타스 바깥쪽에서 9번 동진불패가 자리하고, 6번, 9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드림스카이가 3위로, 그 뒤를 4번 트리스탄 왕자와 5번 아치러너, 7번 멋진 기록, 3번 빅에너지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벌교베리타스 경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변함없이 9번 동진불패 자리에 있습니다. 두 마리가 먼저 4코너로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는 6번 벌교베리타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9번 동진불패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4번 트리스탄 왕자와 1번 드림스카이가 3, 4위권에서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6번 벌교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벌교베리타스,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9번 동진불패입니다. 김정준 기수와 맞추는 9번 동진불패, 안쪽에 6번 벌교베리타스 넘어섰습니다. 9번 동진불패입니다. 9번 동진불패가 가장 앞섭니다. 9번 동진불패의 뒤를 6번 벌교베리타스가 따르면서 9번, 6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4번 트리스탄 왕자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110m 투유경마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한가운데서 4번 최고강풍 빠른 출발로 바깥쪽 6번 강력신호와 함께 4번, 6번 두 마리 말이 앞섭니다. 차분한 전개로 인코스 2번 카라향과 바깥쪽 3번 백호군자가 자리했고, 외곽으로 9번 경성스톤까지 4, 5위권에 가담하면서 4번, 6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9번 경성스톤과 안쪽 차분한 전개 속 3번 백호군자와 2번 카라향이 맞서 있고, 중위권에 1번, 7번, 하위권에 8번, 10번, 5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 근소하게 안쪽 스릿의 4번 최고강풍, 직전 경주 3위에 머물렀던 7세 거세마, 사고 4번 최고강풍과 바깥쪽 6번 8세 거세마인 강력신화가 맞서고 있는 상황 속 3코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최고강풍과 반마신차 바깥쪽 6번 강력신화를 필두로 인코스 2번 카라향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3번 백호군자가 4위권에, 가장 외곽으로 인기바인 9번 경성스톤이 자리에 나갔고, 그 안쪽 1번 최고권력이 올라서면서 7번 제주요격기관은 1마신차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4번, 6번, 2번, 9번, 3번, 1번 순으로 4코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4번 최고강풍과 바깥쪽에서는 6번 강력신화, 인코스에서는 2번 카라향, 외곽으로 9번 경성스톤이 순식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바깥쪽 9번 경성스톤,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9번 경성스톤이 쳐진 가운데 외곽으로 7번 제주요격이 순식간에 역전을 이끌어냅니다. 김홍건 기세 7번 제주역기, 안쪽에서는 2번 카레양이 단독 2위권, 3, 4위는 4번, 1번 두 마리, 외곽으로 5번 턴덕공주, 선두는 7번 제주역기, 7번, 2번, 5번, 7번, 2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대 열리고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승부, 한가운데 6번 기쁨 함성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2번 글로리안 아노와 3번 제우시대가 빠르게 2, 3위권 공략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9번 황후강자와 10번 유레카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 바깥쪽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행은 6번 기쁨 함성, 그동안 앞선 경주를 펼치면서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황후강자와 3번 제우시대, 한가운데 5번 용암마레고, 2위권에서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3마신 뒤에서 2번 글로리엔 아너가 5위,
7위는 6위는 바깥쪽 7번 아가판서스가 뒤졌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기쁨 함성이 2맛이 납세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2위권 두 마리로 추려집니다. 5번 용암 마랭고와 안쪽에 3번 제우시대 두 마리가 반마신 차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6번 기쁨 함성 3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6번 기쁨 함성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는 5번 용암 마랭고입니다.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용암 마랭고 안쪽에 기쁨 함성과의 격차 2마신차까지 좁히고 있습니다만 단독 선두는 기쁨 함성 6번 기쁨 함성과 5번 용암 마랭고 3위권의 바깥쪽 7번 아가판서스가 3위 자리를 지킵니다. 6번 5번 7번 기쁨 함성과 용암 마랭고 아가판서스 기대를 모았던 3마리가 선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는 1200m 토요경마 제주의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쪽 3번 티로스와 인코스 1번 신속한 두 마리가 빠른 출발,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10번 제주돌콩이 근소하게 3위권, 안쪽에서는 7번 날려버려가 역시 4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3번, 1번, 10번, 7번 그대로 2번, 4번, 6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공감비행과 제하위권의 9번 호승고울, 안쪽 5번 탐나시나 3마리가 제하위권을 추격합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나윤혁이세 3번 티로스, 11세의 노련미가 넘치는 말입니다. 3번 티로스를 필두로 안쪽 1번 신속한과 바깥쪽 10번 제주돌콩이 근소하게 3위권 쳐져 있고 그 뒤편 7번 날려버려가 1마신차 유지한 채 4위권에서 인코스 2번 연속 히트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3코를 돌면서 선두 3번 티로스와 변함없이 2위권 1번 신속한 그 뒤편 10번 제주돌콩이 근속에 2마신차 뒤에서 3위권 유지하고 있고 중위권에서는 7번 날려버려가 중위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티로스 나윤아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번 신속한이 바로 뒤편 10번 제주돌콩 장우선 기수의 호흡 10번 제주돌콩 근소하게 3위권 유지한 채 7번 날려버려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3번 1번 10번 7번 6번 2번 순으로 3코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3번 티로스와 인코세트는 7번 날려버려 바깥쪽 1번 신속한이 팽팽한 가운데 외곽으로 10번 제주돌콩이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반 3마리 3파 전속 바깥쪽 10번 제주돌콩과 인코스 1번 신속한 7세 마필 1번 신속한이 팽팽한 가운데 10번 1번 두 마리의 접전 3위권에 2번 3번 9번 3마리가 맞붙었습니다. 선두 1번 신속한과 바깥쪽 10번 제주돌콩 반마신차 1번 10번 2번 1번 10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 7경주가 시작됩니다. 안쪽에서 무난한 출발을 보였던 4번 강남 불청객, 바깥쪽으로는 8번 제이모션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5번 플라잉스타도 선두권에 나서면서 강남 불청객이 선두를 잡습니다. 2위는 5번 플라잉스타, 3위는 8번 제이모션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10번 주몽천하가 4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으로는 2번 불의 여왕, 그 뒤쪽으로 6번 클럽디도 선두권 뒤쪽에 따라붙습니다. 경주 중반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작두콩이 경주 중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까지 내달리고 있는 9번 작두콩 선두로 나서면서 4번 강남 불청객은 안쪽에서 2위로 밀려납니다. 3위는 5번 플라잉스타, 4위는 8번 제이모션, 5위권 6번 클럽디와 바깥쪽 10번 주몽천하, 그 뒤에는 1번 PNSI입니다. 하위권에는 2번 불의 여왕과 함께 7번 골드나너 그리고 3번 썬더호스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작두콩이 계속해서 경주 이끌면서 이제 안쪽 4번 강남 불청객은 3위로 밀려났고 바깥쪽으로 5번 플라잉스타와 8번 제이모션까지 치고 나면서 4번 강남 불청객 계속해서 안쪽 자리 구수하면서 4위권으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9번 작두콩이 직선주로에 접어드는 시점, 바깥쪽 5번 플라잉스타가 2위까지 올라서면서 격차는 반마신 차로 좁혀 나옵니다. 한가운데 주입을 노리는 4번 강남 불청객, 바깥쪽에 있는 8번 제이모션과 6번 클럽디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 강남 불청객이 조금씩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작두콩은 걸음이 무뎌졌고 5번 플라잉스타와 바깥쪽 4번 강남 불청객 두 마리의 격차 이제 1마신차까지 벌리고 있는 플라잉스타입니다. 5번 플라잉스타와 4번 강남 불청객 그 바깥쪽으로 6번 클럽디가 3위까지 5번 4번 6번 5번 플라잉스타와 강남 불청객 그리고 6번 클럽디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는 1200m 토요경마 제주의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선도 한가운데서 6번 웅진신화, 안쪽에서는 4번 웅진대성 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7번 무소부리가 선입권에 자리한 채 6번, 7번, 4번, 그들을 8번, 2번, 10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임재훈 기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6번 웅진 신화가 1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무소불위가 2위, 3위는 안쪽 4번 웅진 대성, 4위권 8번 백두산과 4위권의 3번, 5번, 9번 3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6번 웅진 신화가 2마 신차, 1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이성민 기수의 7번 무소불위, 그 외곽으로는 2번 천지대장과 가장 외곽쪽 8번 백두산이 4위권 자리했고 안쪽 4번 웅진대성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3코를 돌면서 안쪽 6번 웅진신화 2마신차 격차가 벌어집니다. 2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고 이성민 기수 7번 무소불위와 가장 외곽으로는 2번 천지대장, 안쪽에서 4번 웅진대성이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2위권의 3마리 말, 그 뒤편 1번 추상열이 중위권 인코스에서 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웅진신화 2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6번, 2번, 4번, 7번, 8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6번 웅진신화 바깥쪽에서는 2번 천지대장, 인코스 1번 추상열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1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고 가장 외곽으로 8번 백두산이 등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6번 웅진신화를 위협하는 바깥쪽 1번 추상열이 6세마 필 1번 추상열이과 바깥쪽 8번 백두산이 팽팽한 가운데 6번, 8번, 1번 3마리의 3파 전속입니다. 선두 6번 웅진신화 바깥쪽 8번 백두산 6번, 8번, 1번 3마리 접전, 선두는 6번 웅진신화 6번, 8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8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암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풍운지마, 안쪽에서는 2번 스타터입니다. 6번, 2번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은 그중 바깥쪽에 있는 6번 풍운지마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스타터가 6번 말과의 거리차를 바짝 좁혀오는 가운데 9번 트라움 퀸이 바깥쪽에서 11번 인기 많은 11번 달콩과 함께 3, 4위권을 형성해 있고 그 뒤 5번 희망가득과 4번 벌교태양, 1번 피어리스, 8번 뉴질랜드 삭스, 7번 마이티션 순으로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6번 풍운지마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 자리에 있는 2번 스타터가 2위로, 그 뒤를 5번 희망가득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1번 달콩이 4위 자리를 지켜가고 그 뒤 4번 벌교 태양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풍운지마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 직선주로로 먼저 진입합니다. 임다빈 기수와 6번 풍운지마 선두, 바깥쪽에서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스타터가 2위로, 안쪽에서는 5번 희망가득과 4번 벌교 태양, 바깥쪽에서는 11번 달콩과 1번 피어리스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풍운지마,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내는 2번 스타터가 6번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조인권 기수와 2번 스타터가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6번 풍운지마입니다. 2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11번 달콩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스타터입니다. 2번 스타터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6번 풍운지마 2위로, 2번, 6번 두 마리 앞섰고 11번 달콩이 3위로, 조인권 기수와 2번 스타터.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원평 리스트, 안쪽에서는 3번 강한 퀸, 9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에이펙스와 5번 골드파워, 9번 3번 7번 5번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신한특송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권 치열한 양상,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은 김동수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원평 리스트, 바깥쪽에서는 10번 신한특송, 9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7번 에이펙스와 5번 골드파워, 외곽에서는 12번 KM 골든킹이 가세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3코너 가장 안쪽에는 9번 원평 리스트, 바깥쪽 3마리가 있습니다. 7번 에이펙스와 10번 신한특송, 12번 KM 골든킹까지 9번, 7번, 10번, 12번 4마리 1열 횡대로 늘어서 있고 그 뒤를 5번 골드파워와 2번 자이언트 펀치, 6번 한강보스, 11번 배달이 왕자가 따르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원평 리스트 여전히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에이펙스와 10번 신한특송, 그리고 2번 자이언트 펀치까지 9번, 7번, 10번, 2번 4마리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9번 원평 리스트, 김동수 기수와 9번 원평 리스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송재철 기수와 못 맞추는 2번 자이언트 펀치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9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6번 한강보스도 경주막판 탄력 살립니다. 9번 원평 리스트 안쪽, 바깥쪽에서 2번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9번, 2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한강보스 3위로, 9번 원평 리스트 김동수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고 송재철 기수와 2번 자이언트 펀치 그 뒤를 따릅니다.
서울의 10경주 혼합산 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아이스스타 출발대 이탈이 좋았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모닝프린스도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을 공략합니다. 2번 불의 신화까지 이 세 마리 싸움에서 선행을 누리는 안쪽 2번 불의 신화 정정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3번 모닝프린스, 그 뒤쪽으로 7번 아이스스타가 3위, 안쪽에 1번 AP파텍과 바깥쪽에 8번 그레이스 퀸이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5번 문학 태핏과 바깥쪽 9번 마이티 웰입니다. 그리고 11번 센스쟁이가 12번 천둥호랑이 바깥쪽에 모습을 보이면서 최하위에는 11번 센스쟁이가 뒤쫓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10번 록임팩트 뒤에서 네 번째 자리 9위권 10위권에서 달리면서 이제 경주 중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불의 신화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3번 모닝프린스가 2위로 바깥쪽 12번 천둥호랑이가 어느새 3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안쪽에 1번 AP파텍 8번 그레이스 퀸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면서 2번 불의 신화와 바깥쪽 3번 모닝프린스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 차로 좁혀졌고 그 바깥쪽 역시 반마신 차로 12번 천둥호랑이 바로 뒤에는 안쪽으로 1번 AP파텍과 8번 그레이스 퀸이 뒤쫓습니다. 이제 외곽에 6번 베링맨이 6위권 등장해 나오면서 3코너를 선해 이제 4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 불의 신화와 바깥쪽 3번 모닝프린스 여전히 반마신 차 여기에 12번 천둥호랑이 3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위권의 안쪽 1번 AP파텍 그 안쪽으로 5번 문학대피지 5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12번 천둥호랑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12번 천둥호랑이 송재철 교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서 2번 불의 신화가 어렵게 2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5번 문학대피지 안쪽에서 취패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천둥호랑이와 안쪽 취패 나오는 5번 문학대피 12번 5번 문학대핏이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할 듯 5번 문학대핏 바깥쪽 12번 5번 12번 12번 5번 여기 안쪽 2번 불의 신화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기트 열리면서 서울의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가운데 6번 흥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안쪽으로 2번 원더풀 슬와 1번 아르고 스마일 바깥쪽으로는 8번 너트플레이와 9번 참 좋은 친구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선행은 6번 흥드림 박태종 교수입니다. 바깥쪽 2위권 3마리의 접전 속에 9번 참 좋은 친구가 바깥쪽 2위까지 진출 안쪽에는 8번 너트플레이 바깥쪽으로 10번 티즈 바라우즈가 4위입니다. 5위는 안쪽 2번 원더풀 슬루 6위는 1번 아르고 스마일, 7위는 바깥쪽 12번 발베니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4번 최강게임과 7번 별나라 신사, 3번 소울메리트, 가장 뒤쪽으로 5번 구필승이 따라가면서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뒷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흥드림 여전히 1마신 앞서 있습니다. 9번 참 좋은 친구가 단독 2위로 올라서 있고 3, 4위 접전입니다. 안쪽에는 2번 원더풀 슬루, 바깥쪽에는 8번 너트플레이와 10번 티즈 바로우즈가 간격을 좁혀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발들도 속속 격차를 좁혀 나오는 가운데 중간 그룹을 이끄는 말은 1번 아르고 스마이 이제 외곽에서 12번 발베니가 바깥쪽에서 선두 그룹 바깥쪽 7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흥드림과 바깥쪽 9번 참 좋은 친구의 간격이 반마신 차까지 좁혀졌고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8번 너트플레이가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하면서 3코너를 선해 이제 4코너 눈앞에 둡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티즈 바로우즈도 이제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깥쪽에서 3위까지 진출했습니다. 8번 너트플레이와 안쪽에 6번 흥드림 바깥쪽 10번 티즈 바로우즈 여기에 9번 참 좋은 친구가 4위로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8번 너트플레이 아직까지는 2번 원더풀 슬로 안쪽에서 3위권 이제 2위권 도약을 꿈꿔나옵니다. 한가운데는 10번 티즈 바로우즈도 성큼성큼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8번 너트플레이 이제 간격 벌리면서 단독 선두 너트플레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8번 너트플레이 여기에 10번 티즈 바로우즈 안쪽에 2번 원더풀 슬로 8번 10번 2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